윤정수 대? 이 기능 솔직히 없어도 되죠? 예.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머스탱 사망 토론에 나오셨던. 머스탱이 1964년. 좀 이 얘기만 하고 싶어요. 앞에 얘기는 잘 듣기 싫어요. 머스탱 예. 5.0 차주분이시자. 캐딜락 CT6의 차주분. 사망 토론에서 그 무지성 공격에. 야, 얘, 야, 이거 좀 해줘. 하나 해줘. 야, 운동화 내 거 딴 거 뭐 해. 뭐 이렇게 장착해줄게. 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미국차를 좋아해가지고 머스탱하고 또 이렇게 CT6를 갖고 계시는데. 우리 윤 대표가 너무 싫어요 이 차를. G80 사는 게 낫지. 이 차가 어떻게 G80급이냐. 대형 세단에 못해도 G90이다. 네. 윤 대표는 그거 인정도 못해요? 네, G90이죠. 또 무지성 공격 하지 마요 나한테. 아니 근데 이 전장이 이게 5m가 넘는데. 그렇죠. 그 휠베이스가 또 크잖아요. 리뷰의 네. 주제는 뭡니까? 독삼사 플래그십 세단보다 네. 이 플래그십 CT6가 떨어지지 네. 않다. 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영화에서 캐딜락을 언급할 때는 딱 두 번입니다. 미국인들은 태어나서 두 번 캐딜락을 탄다. 결혼할 때 웨딩카와 사망하면 장의차로. 오.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저 아,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이 말의 전장 꽂혀 있어요. 미국 부자들이 망하면 네. 가장 마지막에 현금화하는 게 뭐냐? 네, 머스탱? 아닙니다. 아, 예. 캐딜락. 캐딜락 아니요. 지금 멘트 시간입니다. 예. 샤넬백과 캐딜락 차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이제 링컨과 다른 차들에 비해서 캐딜락 차에 대한 사랑이 엄청 크고 잘 만든 차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100% 안 하시죠? 100% 하죠. 100%야? 아 그래요? 네, 1000% 합니다. 1000% 아, 1000% 합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캐딜락 차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차가 CT6인데 1세대 페리 모델이잖아요. 19년도에 나온. 근데 미국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단종을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만 나온다? 중국인들이 좋아해요. 캐딜락 자체를. 근데 우리나라에서 단종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도 차가 좋은데. 계속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도. 얘의 가장 특징이 알루미늄을 많이 써가지고 이 같은 급, 같은 사이즈 다른 타사 대비해서 무게가 되게 가벼워요. 예, 엄청 가볍죠. 깃털. 아이고. 너무 오버하는. 내가 오버하는 제일 싫어. 오버는 하지 마. 그게 실제로 운전하면서 주행 느낌으로 전달이 되나요? 엄청 전달되죠. 대형 세단을 보면은 이게 네.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네. 애들이 굼뛰단 말이에요. 팍팍 안 나가고 이러는데 네. 요거 진짜 팍팍 나가고. 팍팍 나가요? 네, 팍팍 나가고 네. 팍팍. 딱딱딱딱 치고 나갈 때도 잘 되고. 아, 그래요? 네. 아니, 솔직하게. 아니, 진짜 잘 돼요. 잘 된다고요? 네, 진짜요. 한번 타보세요. 독삼사의 플래그십이나 G90을 타보셨나요? G90은 안 접어봤죠. 운전해본 거? S560. 아, 전세대 S560. 예, 예, 그건 예, 어땠어요, 예. 느낌이? 무겁고 느려요. 대신 고급지잖아요, 승차감이. 승차감이요? 예. 아, 비슷해요. 얘랑? 예. 좀 괜찮지 않나요, 여기 승차감? 아니 뭐 나한테 그러지 말고 본인이 설명을 해주세요. 얘가 거의 1940km고 그 독삼사 플래그십 같은 경우에는 다 2200 뭐 그 정도예요. 거의 뭐 2-300km 네. 그런 차들보다 가벼운데 이게 근데 또 하나의 맹점이 있습니다. 얘가 알루미늄을 많이 써서 네. 상대적으로 얘네가 좀 지네도 찔렸는지 충돌 안전 테스트 뭐 IIHS 같은 네. 거에 대한 자료가 없더라고. 몰랐죠? 몰랐죠. 예. 네. 얘 사실 대형 세단이면은 안전에 대한 키워드도 분명히 가져가야 되는데 네. 얘는 그거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거는 네. 다른 차들보다 그쪽에서 좀 취약하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에어백이 많아요. 그러면은 또 이 중요한 거 V6 3.6 자연흡기를 채택했어요. 네. 자연흡기가 네. 이 정통 세단의 원래 기본 정신이죠. 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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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 대세는 환경 때문에 다운사이징이 추세인데, 이거는 굳이 뭐 이게 큰 장점입니까? 다운사이징하고 터보 얹고 그러는 게, 네. 사실 이제 좀 변질된 것 같아요, 전 차가. 얘는 정통이죠. 얘 엔진은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아, 좋아요. 정말 좋아요. 어떤 측면에서? 터보렉도 안 걸리고, 네. 오, 저 비행기. 오.
터보력은 당연히 없겠죠. 네, 당연히 없죠. 자유느끼니까. 일단 SO560 제가 그때 타봤을 때 이 네. 중후반에서 가속력에 굉장히 제가 실망했어요. SO560이 V8? 네, 그거 마력 높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차가 무거워요. 걔에 비해서 얘는 네. 응답성도 빠르고 중후반 가서 땅 치고 나가고 확실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정말 타봐야지 알 수 있어요. 이 차의 가장 큰 장점, 우리 차 주변이 생각하는? 일단 휠베이스가 넉넉하죠. 벤츠 지금 신형 나왔던 S보다 휠베이스가 좀 더 넓고 전에 거보다 훨씬 더 넓고, 그러니까 숏바디 기준이죠. 예, 숏바디 기준. 7 시리즈보다 얘가 더 길더라고. 그러니까 7 시리즈가 굉장히 짧더라고, 휠베이스가. 그리고 A 타구는 거의 비슷하고, 제네시스는 얘보다 50mm 정도 더 길고. 우리 국산 차 애들이 원래 네. 실내는 잘 뽑으니까. 예전에 2.0 탔을 때도 뒤에 타보고 되게 넓다고 해서 되게 만족스러웠거든요. 근데 뒷자리가 사실 별게 없었어, 2.0은. 제가 이 차는 뒷자리에 어떤 기능이 있죠? 엄청 많죠. 다 있습니다. 거의 기내 1등석급으로 있는데 뭐가 있냐면 예. 빨지 마세요. 전자석 통풍 안마, 이건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뒷좌석 리클라이닝. 내가 앉아있는 의자도 앞으로 가나요? 예, 앞으로 가요. 네, 앞으로 가요. 리클라이닝 하면 이게 허리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때 내가 탔던 거는 뒤에 모니터가 없었거든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두 발 따로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사운드도 들을 수 있고, 전용 헤드셋도 지급해주고요. 일단 사실 저 뒷자리에서 넷플릭스 보는 게 좋아요. DP. 아, DP. 아, DP. 한 두 개 정도 봤어요, 두 화. 미 TV 같은 거 동굴 하나 설치해가지고, 꽂고 핸드폰에 연결해서, 그냥 그걸로 키면, 리모컨을 조절해서 틀면 돼요. 또 큰 장점이 보스 오디오잖아요. 아, 보스 오디오. 네. 기가 막히죠, 이거. 이 오디오 정말 좋아요. 이거 칭찬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34개. 파나레이? 네, 파나레이. 파나레이가 이 보스에서 얘 CT6만을 위해 가지고 만든 딱 하나의 그 최상의 오디오 시스템. 오디오 시스템. 어디서 소리가 자꾸 들리나 했더니 여기도 들어있더라고. 아니,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음악 틀으면 내 머리 뒤에서 누가 아니 근데 이게 그 홈시어터 듣는 거 마냥 귀가 꽉 차요. 홈시어터를 누가 내 뒤통수에 대고 틀어줘요. 머리감이 좀 있는 상태에서 입체감을 줘야지 내가 좀 이렇게 깜빡... 앞으로 하면 됩니다. 앞으로 하면 그러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 들려요 아주. 아, 여기도 예. 스피커가 있다. 예. 자연피 3.0 6000까지 쓰네요. 네. 안정감 있죠? 아, 저는 옆에 타서 이게 100% 느낌은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예. 뭔가 이게 묵직하고 고급감을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좀 가볍게 이렇게 좀 잘 나간다? 그렇죠. 예. 네, 뭐 그런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아, 그게 좋아서 샀다, 예. 이 차를? 맞죠. 왜냐면은 네. 큰 차를 타면서 가볍게 나가야지 이게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면서 이렇게 땅땅땅땅 이렇게 가지. 네. 큰 차를 타면서 묵직하면서 뭐 무겁게 다닌다 하면은 저랑은 좀 성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다 있는 거지만 네. 캐딜락이 원래 나이트 비전의 원조예요. 나이트 비전 옵션의 원조. 기능을 가장 먼저 차에 장착한 게 캐딜락이에요. 네. 아. 네. 나이트 비전이 정확히 어떤 옵션이에요? 그 원래는 군사 장비죠. 군사 장비. 예, 열 화상 카메라. 그럼 이게 네. 원래 차를 목적으로 만든 기술이 아니겠네요? 예, 맞아요. 그 원래는 네. 미 방산업체 어디였더라? 레이온즈인가? 네네. 레이온즈에서 만든 건데 네네. 저는 사람을 못 봤는데 네. 이걸 보니까 노란색 사람이 자꾸 얘가 뭐 잡아주는 거예요. 이 박스로 이렇게 딱딱 무슨 표적처럼 나오거든요, 여기. 집이 어디세요? 저는 여기 오산. 거기도 사실 가로등이 이제 이사 가가지고 평택 잘 돼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 회사 근처는 밤엔 좀 어두워서 꼭 필요한 기능입니까? 야생 동물 잡으러 다니세요? 네. 잡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사실 필요 없죠, 솔직히 말하면 이 기능. 솔직히 말해서 뭐... 진짜 딱 한 번이라도 저한테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기능 솔직히 없어도 되죠? 예. 네. 재미삼아 키고 있어요, 저는. 그렇죠. 예. 네. 우리나라는 가로등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미국 가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처음으로 솔직하셨다. 아, 예. 예. 또 이게 뭐 좀 내세울 게 있다면? 백미러, 카메라. 예. 화질이 엄청 좋아요. 근데 이게 밤에 엄청 잘 보이고. 저도 리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원근감이 좀 감이 달라가지고. 네.
이걸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약간 이질적으로 느껴져서. 저는 아직 젊어가지고요. 네. 젊어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아니, 좋아요. 사람 얼굴도 보여요, 이렇게 보면. 이 카메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네, 그렇죠. 이렇게 안 써도 근데 되고. 근데 보통은 이렇게 모니터로 쓰세요? 네, 무조건 모니터로 쓰죠. 아까처럼 이렇게 여자 얼굴 확인할 때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 그렇죠. 아. 너무 좋죠. 확대까지 돼가지고 비 올 때도 엄청 잘 보이고. 아, 비 올 때도? 아, 이거 진짜 안전한 이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진짜 비 올 때 이게 좀 예. 늘어지는 경우가 좀 잦아요? 아, 비 올 때는 없고요. 네. 눈 오면 눈 녹아서 맞으면 또 닦아주고 좀 해야 돼요. 아, 네. 이제부터는 제가 공격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편하게. 비상등 위치. 네가 여기다 비상등을 비상상에서 빨리 눌러야 되는데 네. 맨날 사람들이 글로벌 박스 눌린다고.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아, 근데 저는 네. 팔이 길어가지고 네. 딱 누르고 딱 끄는데 아니랑 방금 안 켜졌는데. 어, 안 켜졌어? 네. 왜 안 켜졌지? 네. 이 차의 가장 단점이자 장점. 네. 가격. 신차가가 뭐 9,900, 800 정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할인을 한 1,500 해줘요. 네, 맞아요. 1년에 한 1,000만 원씩은 감가가 돼. 그래서 신차 사시는 분들은 너무 또 마상을 입고 또 중고로 이 차를 봤을 때는 또 메리트가 확 올라가고. 근데 신차로 사셨잖아요. 네, 신차로 샀죠. 지금 이 차가가 중고가가 1년밖에 안 되는데요. 네. 한 2천 깎여서 한 6천 초반. 저는 이래서 솔직히 이 차를 추천하고 싶어요. 이런 나름 뭐 캐딜락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뭐 미 독삼사처럼 이렇게 예. 우리나라에서 고급스러운 브랜딩을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얘는 고급 세단으로 캐딜락에서 만든 차잖아요. 어, 캐딜락은 미국 대통령이 타는 차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네. 이런 차를 거의 뭐 1년, 2년 된 차를 6천만 원대에 살 수 있다. 어, 이게 그렇죠. 이 차의 진짜 최대한 장점이자 단점이야. 그렇죠. 저한테는 단점이죠. 그렇죠. 저는 제 값을 다 주고 샀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중고를 살 거라는 생각을 못 했나요? 애초에 중고를 잘 안 사요. 좋고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취향 차이죠 뭐. 이 차는 사자마자 우선 1,000만 원 감가가 된다 네. 뭐 말이 있을 정도로. 네, 번호판 볼트 하나에 네. 500만 원. 네. 볼트 하나에 네, 두 개 이제 풀리는 순간 1,000만 원 네. 바로. 네, 맞아요. 그럴 정도로 얘가 가격 방어를 너무 못해요. 아, 이게 잘 안 팔려서. 네. 그래서 진짜로 네. 저는 이거 G90 살 뻔 얘가 난 것 같아요. 아, 이게 훨씬 낫죠. 네. 정말 훨씬 낫죠. 이 미국 차 까는 분들 특징 뭐냐? 네. 안 타봤어요. 네. 쉐보레 타보고 뭐 얘기하는데 쉐보레 중에서 미국에서 수입한 걸 타보고 얘기를 하셔야지. 네. 국산에서 국내에서 만든 걸 타보시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미국 차 타시려고 하는 분들의 또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부품값이랑 보증 기간이죠. 네. 이게 기본적으로 몇 년이죠? 얘는 3년 6만. 최대 5년에 10만까지 연장되더라고요. 서비스 센터 몇 개인지 아세요? 얘 홈페이지 가면은 16개라고 나와 있어. 근데 그 중에 10개는 그냥 동네에 뭐 리프트 한두 개 있는데 그런 데야.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제대로 된 데는 전국에 6개밖에 없어요. 또 저한테 아쉬운 거. 이 차가 예. 우리나라에 2.0하고 3.0 티가 안 들어와. 예. 사실 그거 들어왔으면 훨씬 더 많이 팔릴 수 있었는데. 어, 맞아요. 그쵸? 그렇죠. 또 두 번째로 소프트 클로징이 없다. 그리고 또 에어소스가 없다. 네, 에어소스가 없지. 네, 예. 대형 세단은 이 두 개가 또 들어가 줘야 또 그 맛이 있는데. 네, 소프트 클로징이 없는데 아쉽죠. 네. 네. MRC 댐퍼 얘기하는데 네. 아, 그거 뭐 벤츠 타시는 분한테 뭐 CR도 안 먹히는 얘기죠. 아, 근데 진짜 제가 S560을 타봤는데 네. 별 차이가 없었다니까요? 이 그 소스 차이가? 알았다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차선 유지를 못한다. 어, 하는데? 아, 얘 한다고요? 얘 해요. 얘 차선 유지를 못해요. 아, 예. 유지는 네. 못하고 이탈 방지만 돼서. 예. 네. 이게 원래 캐딜락 슈퍼 크루즈가 기능을 빼고 들어와서 그런 건데. 맞아요. 같이 들어왔으면 이게 네. 아마 좌율주행이 꽤 괜찮은 네 엄청 괜찮은 편이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순정 타이어가 너무 거지 같다. 구디어 이글 투어링 독수리 정신. 예. 네. 아, 뭐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아, 받아들일 예, 수 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차주님도 파충류 양서류를 또 판매하시는 매장을 하고 계세요. 아, 예, 저도 매장하고 있습니다. 동탄에서. 예, 동탄에서 A7 머스탱 차주분의 동료분이시죠? 아, 예, 친구. 아, 친구분. 네. 매장 이름이? 아, 뉴런. 예, 네. 동탄점 사장님인데.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파충류나 양서류 중에 이 차와 비교할 수 있는 거.
어, 육지거북이. 그만큼 느리다. 어. 아니 튼튼하다. 요즘 뭐 육지거북이가 제일 많이 팔려요? 육지거북이 제일 많이 팔리죠. 아 제일 많이 팔려요? 네. 얘는 많이 안 팔리는데. 아 제가 육지거북이 제일 좋아해요. 집에 놀러가도 그 키우시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그렇죠. 그 매력이 뭐예요? 냄새가 좀 들나요? 포유류보다, 강아지, 개고양이보다. 아... 이제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서 네. 이제 뭘 키우는 재미를 얻을 수 있다. 아, 어딜 네. 가거나 그래도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케어가 되고. 아, 거북이 아니,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귀엽게 아, 이렇게 아자아자아자아자아자 거리고 그러니까 어 네. 이제 힐링되죠. 아, 네. 그래가지고 뭐 거북이 밥 주시다가 뭐 한 시간씩 쳐다보시고 계시고 막 그래요. 근데 또 천천히 먹어요 애들이 밥을. 뭐 그렇게 매력적인 멘트를 하나도 날리지 못했는데. 육지거북이도 거의 100살까지 살아요? 네 50년에서 100년. 아 그건 좋다. 네 엄청 오래 살죠. 아 그건 좋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한평생 그런 거를 메리트라고 얘기하세요. 어디 가서 아, 아. 네. 아, 그 얘기 제가 손님들한테 많이 오면 얘기하는데 또 거짓말. 아유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안 키우는 게 수명이 짧다 보니까 그거 죽음을 같이 하면 네. 그게 너무 저한테는 큰 데미지로 오기 때문에 엄청 데미지죠. 네, 안 하는 거니까. 오늘 감독님보다 지금 키우시면 오래 살 거니까. 어, 그래. 그러면 육지거북이를 닮은 시티식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아 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어 미국차 좋습니다. 네. 예.